영스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5배. 완전체로 돌아온 이즈가 영스엔 웬일이야. 웬게의 영스히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컴백 당일 제일 먼저 영스에 달려와준 이치와 함께합니다. 다섯 분 모두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윈아스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 리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치 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치 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치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스에서 다시 만나는 게 무려 3년 만이라고 해요. 와. 2021년 10월 1일 날 출연하셔가지고 영스에서 그 3년 만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또 최근에는 또 자주 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샵에서 인사 이렇게 또 드리고 맞아요. 해가지고 잘 지내셨죠? 아, 네. 그 저는 이제 이지분들과 무대랑 뭐 이런 거랑 컴백 라이브 같은 거나 중간중간 이런 근황 같은 거는 너튜브로 또 중간중간 잘 보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그 반가운? 가까운 느낌이랄까? 아, 네, 있습니다. 저희도 네. 선배님 거 진짜 많이 봐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선배님 좋아하니까. 또 많은 영스 가족분들이 이치를 반겨주고 계신데요. 4099님께서 완전체라는 말에 나 왜 울컥해. 너무 기다렸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우리 9228님은 컴백 카운트다운 끝나자마자 영스로 달려왔어요. 공식 첫 스케줄이 영스라니 시작이 좋다. 라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저희가 이게 감사하죠. 오늘 진짜 정신없는 날일 것 같아요. 뭐, 인사한 다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컴백 그 카운트다운도 그렇고 바로 지금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시고 네.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아,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이츠가 약 9개월 만에 새 앨범 골드로 컴백했습니다. 네, 골드 어떤 앨범인가요? 오랜만에 완전체 활동을 하시는 건데 아, 네. 골드는 우선 저희가 더블 타이틀을 처음으로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앨범명과 같은 골드라는 타이틀곡과 그리고 두 번째로 Imaginary Friend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요. 네. 둘 다 되게 다른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둘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컴백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솔직히 아까 그 카운트다운 라이브 할 때는 실감이 안 났었는데 아, 그래요? 뭔가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뭔가 활동 시작 느낌이? 네, 맞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오이치님께서 멤버들이 이번 앨범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뭔지 궁금합니다. 그 결과는 만족하나요? 일단 미치는 너무 만족해요. 솔직히 다 공 들였을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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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뮤비도 6시 올라오자마자 진짜 제가 거의 한 조금 늦긴 했어요. 3, 4분 늦어서 봤는데 와. 아, 보셨어요?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6시 땡 하고서 못 봤어요. 3-4분 늦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야, 뮤비 퀄리티도 진짜 깜짝 놀랐고 맞아요. 아, 진짜 또 나올 뮤비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아니 보자마자 솔직히 티저도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 빨리 뮤비가 보고 싶다 해서 진짜 땡 하자마자 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떤 만족하나요? 어떤 부분을 제일 공 들이셨고? 아, 솔직히 둘 다 너무 공을 들였는데 일단 두 개의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또 곡도 곡이지만 퍼포먼스도 같이 좀 멤버들하고 회사랑 또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좀 공을 정리하셨구나. 들여서 네,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 나오는 그 퍼포먼스 약간 춤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데 아 왜 이렇게 감칠맛 나게 보여요? 아 왜 이렇게 힙해요? 아, 너무 멋있잖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좀 그런 컨셉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감칠맛 나게 보여줘가지고 빨리 이게 보고 싶었어요.
음방 싶...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 뮤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뮤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더블 타이틀 곡이신데 골드랑 Imaginary Friend 이번에 더블 타이틀을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두 곡이 사실 골드랑 Imaginary Friend랑 저희가 두 곡을 받자마자 아, 둘 중에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둘 다 너무 좋아서? 네네. 아. 근데 아무래도 두 곡 다 상반된 매력이 있고 또 두 곡이 같이 나왔을 때 서로의 매력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두 곡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영스를 위해서 이 타이틀곡 중 하나인 골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컴백 날 라이브를 바로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골드라는 곡 어떤 곡인지 혹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골드는 너를 만나 나의 세상이 뒤바뀜으로써 그 순간의 감정을 좀 낯설고 뭔가 그 설레는 그런 감정을 골드에 빗대서 표현한 곡입니다. 아 완벽합니다 역시. 곡 소개 완벽하네요. 네. 그러면 라이브 먼저 듣고 와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멤버들 라이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한 번 마셔주시고 고요. 네. 네. 우리 김태환님께서 있지 스타일도 골드, 노래도 골드, 순위 차트도 골드, 월드스타 골드 있지 세계를 누벼 버리자라고 보내주셨고요. 뭐 다 골드죠 뭐. 또 김나영님께서 골드 댄스 장난 아니야. 퍼포먼스 진짜 멋있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중간 중간 뮤비에서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 중간 중간 보면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칠맛나.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꼭 뮤비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시에 아주 따끈따끈 나왔거든요. 네. 이제 분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은 네, 네. 네. 라이브 골드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함을 rip down, 나를 일으켜 혼자 I'm done with 내 본능을 깨워 Go into my head, going all out of control Cause I shine so bright like dynamite gold Yeah, it's it Only had it. Wait a minute. 문제는 없지. Wait a minute. 좀 더 재밌는 걸 찾아갈 뿐이지. Yeah. Just keep it going up. 그때 너를 발견한 거야 두 눈이 마주친다 나 That thing that you do That thing that you do 불현듯이 내 맘이 Diamond in my heart 반쯤 holiday What's the deal Always in my head You are the beat of my favorite song 나의 머리에 새로운 감정들이 느껴져 완전히 다른 세상이 around Get a blast go another round It's like Shadow 너라는 존재 oh. Hey 나는 이제 저 멀리 빛나는 별보다 밝게 타오르게 돼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do 조금 위험한 느낌 Woo. Yeah Diamond in my heart 가빠지는 순 What's the deal Always in my head You are repeat of my favorite song 나의 심장에 낯선 감정들이 느껴져 완전히 다른 세상
라이브 골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야, 라이브 역시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약간 첫번째 라이브 하면 약간 떨리잖아요. 맞아요. 저 약간 처음에 하면 떨리는데. 맞아요. 엄청 너무 떨려요. 아, 진짜요? 네. 전혀 그게 안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게 음역대가 저희가 했던 타이틀곡 중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래서 조금 그 라이브적으로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역시야,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골드 자체가 뒤에 깔린 비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브릿지 파트인가? 네네네네네네네. 이 파트가 특히나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뮤비도 말도 할 것도 없고, 멤버들의 비주얼도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이를 갈았죠? 조금? 그렇죠. 아, 너무 진짜 뮤비 장면 나올 때마다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샵에서 마주칠 때도 깜짝 놀라고. 제 메이크업 하는 친구한테, 야, 너무 예뻐.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 예뻐? 막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실물로 봐야 돼요. 우리 정민준님께서 컴백하는 날 라이브 해주는 있지 어떤데 너무 멋있잖아요 라고. 진짜 이거는 솔직히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컴백하는 날 멋있습니다. 이계원님께서 라이브가 철저로 라이브가 아니라 it's라는 데 맞네요. 라이브 되는 지금이 진짜 금이구만 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팬분들도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깜짝깜짝. 우리 김대영님께서 아, 오늘 운동 쉬려고 했는데 뭔가 전투력 올라가네. 와, 이야. 크, 진짜 너무 좋은 곡 같습니다. 네. 그리고 002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하나씩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네. 골드의 첫 인상은요, 제목 그대로 노래 자체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눈부셨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약간 뒤에 비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멤버분들이 골드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아,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데모곡 들었는데 타이틀곡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애매한데? 다른 곡 없어요? 했는데 오히려 우리 걸로 불렀을 때 나았다. 퍼포먼스가 더해졌는데 나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곡을 좋아했고요. 아! 나뉘었구나! 나뉘었어요. 네, 저희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어땠어요? 했을 때 표정이 나뉘었어요. 역시. 아, 그냥 누구라고 얘기한 거 몇 대 몇으로 나뉘었어요? 한 3대 2로. 아, 3대 오케이. 2. 3이 뭐예요? 좋다? 아, 걔 이간 좋구만.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녹음하고 나서 오케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좋다. 아니, 다 근데 좋다? 이게 이게 좀 수정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보다 이제 저희 목소리 녹음도 하고 이제 좀 더 디벨롭이 됐고, 네, 디벨롭이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붙여보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무대를 맞아요. 생각했을 때는 타이틀감이다. 아. 네. 그러니까 있지 분들이 이 골드를 만든 거네요. 열심히 해야죠. 많이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대단하다. 네. 또 이찌미찌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이찌미찌님 이번에 도입부가 진짜 미쳤다. 듣자마자 심장 한 대 맞은 느낌. 특히 저는 I shine so bright like dynamite gold 이 부분 너무 좋은데 멤버들의 골드 최애 파트는 어딘가요? 저도 여기에요. 근데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리아 언니가 많이 이를 갈고 나왔는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인트로 녹음 5명 다 한 걸 듣고 너무 좋다. 리아 언니 확실히 토론토 발음은 다르구나. 진짜 나도 여기 최애 파트 언니야.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차경호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차경호님께서 멤버들이 하나같이 이번 골드 안무가 역대급으로 힘들다고 하던데 난이도 별 5개 중에 몇 개? 포인트 안무도 궁금해요. 지금 좋습니다. 유다 씨, 다 10개예요? 10개. 5개 중 진짜? 5개 중에 10개. 진짜요?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단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된다. 힘이 많이 든다. 이야. 아니 근데 이제까지 있지 분들의 안무들도 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그 안무들마다 좀 숨 참고 하게 되는 안무들이 있고, 이거는 숨을 계속 뱉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뛰니까 이게, 그리고 풀파워로 계속 추지 않으면 노래의 에너지를 못 따라가서 힘이 네, 그런 비트 때문에 네, 그런 힘듦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아 하지만 해냈죠. 하지만 화이팅, 해냈죠. 화이팅. 그래서 그 위에서 그 감칠맛만 보여준 거구나. 아 아쉽긴 한데. 아, 빨리 이거 무대를 보고 싶네요. 아 진짜 첫 번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아 진짜 빨리 가야겠다. 아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어? 저희 기다렸습니다. 안무 연습 영상이 나왔어요. 맞아요. 어, 그래요? 좀 전에 나왔습니다. 아 좀 전에 아직 못 봤어. 8시에 나왔어요. 아 방송하느라 생방이었어요. 끝나고 볼게요. 끝나고. 많이 찾아봐주세요. 아 끝나고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 혹시 이 영스만을 위해서 이 포인트 안무를 나중에 혹시 가능할까요? 아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영스 공식 인별그램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에 영스 공식 인별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앨범이 또 더블 타이틀 곡이잖아요. 네. Imaginary Friend. 이 노래는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maginary Friend는요. 상상 말 그대로 상상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고 또 응원을 해주는데 정작 저 본인은 이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취자분들께서 들으면서 조금 재해석할 수 있게끔 좀 오픈. 열린 네. 아, 오픈 결말인 약간 네, 그래서 조금 몽환적인 분위기가 조금 매력적인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외국 드라마나 약간 영화 OST 같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 불러놔 주셔서 그런 느낌이 더 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에게 그런 진짜 진짜. 근데 이게 막 한국 발음들도 막 있는데 이게 되게 그런 느낌이 너무 잘 풍겨져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블 타이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느낌이 너무 상반되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는 게 확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9909님께서 내일 시험인데 영수 듣고 있습니다. Imaginary Friend 라이브 한 소절 들으면 진짜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 이 노래를 혹시 한 소절 짧게 가능하실지. 어디 하지? 후렴. 아니면은 도입? 도입? 거기가 진짜 좋긴 해. 아니면 싫다. 이거 난 내 파트가 제일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서 해주세요. 내 파트가 제일 좋다. 아 근데 후렴이 네. 가장 후렴 맞아. 알겠습니다. 네. 후렴 맞아. 네 다 같이 오 에코 나왔어. 어? 낮춰서 부를 You know I am your imaginary friend. You know I am 너의 밤이 되어줄게. 아 진짜 이거 약간 진짜 드라마 영화 OST 같아요. 외국 거 약간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또 들어봐야겠죠? 노래된 동안 오늘 새 앨범으로 컴백한 이치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계속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채령씨?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치의 Imaginary Friend 듣고 올게요. 네.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Imaginary Friend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 센 스타일의 노래들만 조금 많이 잘 하실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약간 뒤엎는 감사합니다. 진짜 부드러운 스타일의 노래들도 되게 잘하는 아니 궁금한 게 이게 아니를 많이 해 더블 타이틀 곡이면 혹시 활동도 하시 아니 왜 우리 권규민님께서 몽환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그런 OST가 생각난다니까요. 내 생각이 이거 나중에 미래에 그 외국 OST 보면 외국 그런 드라마에 가끔 외국 한국 곡들 삽입될 때가 있잖아요. 될 것 같아요. 억지였으면 좋겠다. 진짜 좋겠다. 네. 이경호님께서 뭔가 두리번 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달리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세정님께서는 이치의 연차가 올라가면서 성숙해졌다는 게 노래에서 느껴지네요. 방송 끝나고 앨범 전곡 천천히 다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이번에 노래들도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꼭 다 들어봐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암호로
Street.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일남님께서 플리에 두 곡 다 담았어요. 오늘 오래 들을 노래를 만나서 좋아요. 이친님들 감사요. 와, 감사합니다. 이 곡, 이 두 곡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더 있어요. 네, 전곡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또 우리 0567님께서 이치를 위해서 이렇게 라디오 사연을 보내는 것도 4년 만이네요. 이치 이번에 나온 앨범 수록곡이 다 명반입니다. 다섯 명 완전체가 활동하는 이번 앨범 활동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네, 4부에서 그 수록곡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숨겨둔 켜켜이 숨어둔 별빛도 찾아올 거야. If you don't believe it, you will never find it. 너의 밤을 환히 밝혀줄게. 한 시라도 빨리 두꺼운 목소리 내일 밤 완벽할 테니까. Oh, believe it now. It's really a young street here. Do you? 이츠와 함께 4부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죠? 여러분은 지금 이츠도 사랑하는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8시 파워 FM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엔 웬디의 영스트리트. 네, 저희가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돼서 홍보 멘트를 부탁드렸거든요. 아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님께서 멤버들의 이번 앨범 최애수록곡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부터 새 미니앨범 골드의 수록곡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노래가 나올 때마다 이 곡이 나의 최애곡이다 하면 자신있게 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네. 한 곡씩 만나볼게요. 난 숨기질 못해 솔직한 내 표정까지 애써 돌려 말하긴 아까워. 네, 이번 앨범의 세 번째 트랙이죠. Bad Girls Are Us입니다. 이 곡이 내 최애곡이다. 손! 어, 뭐? 진짜? 네, 네 분이나 들어주셨는데 채령 씨 빼고. 대표로 한 분이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Bad Girls Are Us는 되게 미니멀한 비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을 돋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곡인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은 뭔가 온 세상이 내 아래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니 일단 처음 류진 씨 스타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너무 힙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아래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춤 되게 멋있게 추고 계실 것 같고 되게 힙해요. 약간 어깨가 하늘까 올라갔다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곡의 매력이 어떠세요? 다른 분들, 내가 이 최애곡으로 뽑으신 다른 분들. 저는 그 Bad Girls Are Us Make a Wait. 아~ No Rush 이러고 약간 멈췄다가 이제 가는 건데 거기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다 그런 파트. 네. 맞아요. 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있다면 또 예지 씨 말고 또. 저는 따로 파트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가사가 들으면서 몰입하면 유진이 말대로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 무찔러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일을 치러야 할 때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송지연님께서 발표 앞두고 들으면 좋겠네요. 자신감 뿜뿜. 와,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칠시육신님께서는 Bad Girls Are Us 너무 줄여서 부르고 싶은데 우리만의 유니크한 제목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Bad Girls Are Us 유니크한 제목. BGRU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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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Pass. 아, 이게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 미찌 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번째 트랙 Supernatural입니다. 이 곡이 내 최애곡이다. 손 계속 제가 최애곡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 원래 최애곡 다 좋으니까 다 최애곡이신가 보다. 날마다 네. 최애곡이 다른 것 같아. 놀란 우리 채령 씨가 한번 소개를 해보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네. 약간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곡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비에 여기. 그리고 사비에서 슈퍼내추럴을 계속 부르는데 그걸 다르게 계속 표현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매력적으로 그 높은 가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들어봐 주셨고 당연하죠. 정말 디테일하시네요. 감동 정말 네 그래서 그 너무 매력적인 감사합니다. 슈퍼내추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신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파리공사님께서 이번 앨범 제 최애 수록곡은 Supernatural이에요. 멤버들의 청아한 음색이 잘 드러나는 노래 같아요. 이런 잔잔한 느낌 너무 내 취향적 격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양한 매력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센 노래는 또 세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건 또 부드럽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트랙 5입니다. 이 곡이 내 최애곡이다. 손! 아, 좋습니다. 혹시 대표로 한 분께서 곡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5는 저희 다섯 명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또 저희가 5주년 기념 팬송으로 이번에 수록하게 된 곡인데요. 이 곡을 준비한 지가 좀 받은 지가 좀 됐는데 이번 앨범에 좀 의미 있게 담아내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번에 담아왔습니다. 아, 이 노래 뭔가 귀엽고 상큼한데 이 가사가 되게 짠득짠득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막 흥이 돋는 거. 너무 너무 귀여워요. 약간 그래. 몽글몽글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사도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포에버님께서 빛나고 있으니까 1. 좀 어색했던 우리 걸음 2. 하나둘 천천히 맞아가는 느낌 3. 새로운 꿈을 꿀 것 같아 4. A lucky cover but nothing is better than 5. 와 완전 있지 그 자체 아니냐고 나 울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가 진짜 좋아요. 가사. 너무 좋아요. 잘 쓰셨어 잘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마지막 곡 들어볼게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베이입니다. 이 곡이 내 최애곡이다. 대표로 한 분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선배님이죠. 스트레이키즈 창빈 선배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곡인데요. 직접 피처링까지 해주셨고요. 네. 굉장히 힙한 맞아요. 멋진 곡입니다. 이 어떻게 앨범에 참여하시게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달라고 했어요. 너무 깔끔하네요. 한 명 곡 좀 써줘 이랬는데 정말 써줬어요. 노래 처음부터 어떠셨어요? 부탁을 했는데 정말 색이 진하게 묻어있어서 저희가 해보면 어떨까 근데 정말 재밌는 작업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스트레이키즈 분들의 노래 이게 장르랑 색깔이 딱 묻어나면서 맞아요. 그 중간에 또 있지 분들의 색깔도 같이 묻어나서 진짜 묘한 느낌의 콜라보레이션이 딱 된 느낌? 그래서 피처링이지만 이게 또 작곡한 거와 작사하신 것도 넣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아 느낌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그 있지 분들께서 Look, look, look for all we like a shining star 이거를 네네, 외쳐주시는 게 너무 매력 있었어요. 여기 지금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대표로 다 같이 하셔도 되고 한 분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린, 부탁을 드리고 좋은 곡을 선물해 주신 우리 창빈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선배님 바쁘신 와중에 저희에게 좋은 곡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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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김수영님께서 수능 앞두고 이렇게 수능 금지곡을 쏟아내시면 전 감사합니다. 진짜 전국 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전에 계속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새 미니앨범 골드 수록곡까지 만나봤고요. 이 7번 트랙부터 11번 트랙은 이제 원래 있었던 수록곡을 또 파이널 버전으로 리아님이 함께한 버전으로 나왔는데 다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1곡이 꽉 채워져 있는 골드 수록곡을 다 만나봤고요. 노래들이 다 좋으니까요, 여러분. 1번부터 11번 트랙까지 전체 재생으로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있지 앞으로 온 문자들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7612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7612님께서 지방러의 학생이라 그동안 한 번도 직접 보러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꼭 티켓팅 성공해서 언니들 보러 갈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제 첫 팬미팅 벌써 설레는데 저 뭐 준비해야 하나요? 언니, 11월 2일 세 번째 팬미팅. 네. 위치의 세포들로 팬분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위치의 세포들? 네. 이 아이디어 누구예요? 저희 마케팅. 와, 신기합니다. 아니 이번에 처음 오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위치 팬미팅에는 어떤 걸 준비해 가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뭐 체력. 체력 중요하죠. 많이 뛰어놀아야 되나요? 목을 좀 아껴오셔야. 목을? 네. 목 관리를 잘해야 되나 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멤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줘야 멤버들도 텐션이 오르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창피해서 먼저 뭘 하는 저희 멤버들이 조금 소극적인 그런 편이어서 우리 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환호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아마 더 신나서 네 100%, 120%, 네, 200% 네,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치분들 자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자신 있으시죠, 위치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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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체력과 요 끌어내주는 멤버분들을. 우리가 끌어내주니까. 그러니까. 끌어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팬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네. 스포를 원하시는 팬분들이 계세요. 스포. 근데 솔직히 스포는 아직 조금 곤란하고 드레스 코드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 코드 있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일단 그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매일빵 청을 입고 있어요. 청 매일빵. 청 매일빵 입고 오면 청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매일빵까지였어. 매일빵까지. 그거 내가 한 거긴 해. 근데 그러니까 청 매일빵도 괜찮고 청 바지나 청 스타일? 자켓이나 청 스타일이면 청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청과 그쵸. 블루. 블루. 청이랑 블루? 네. 네. 다 블루겠네요, 그러면. 오. 멜빵 다 입으면 JYP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여러분, 멜빵 사세요. 11월 3일 전까지 주말 있잖아요. 멜빵 사세요. 초등학생 오늘 배송 막 이런 거. 멜빵 입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도 진짜 오랜만에 입어보고. 왜요? 입을 수 있죠. 입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귀엽겠다. 멜빵 입고 있지 분들 끌어내주세요. 계속 이끌어주세요. 네. 있지 최고. 저는 멜빵 자주 입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 된거 진짜. 봤어요 샵에서. 얼마 전에 머리 그래서 꺾으시고 그래서 제가 멤버인 줄 알고 인사를 못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생얼이었어요 근데. 네, 우리 8292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네, 8292님께서 막내 유나가 이째서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언니로 류진을 꼽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전 머리 당해도 좋으니 이째 사랑둥이 막내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네요. 류진씨가 많이 치시나요? 장난을? 류진 언니 기분 좋을 때 진짜 많이 쳐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안 쳐요. 뭐 사람이 기분 안 좋은데 장난치기는 어려우니까 당연하죠. 근데 보통 기분이 좋아요 류진 언니는? 어떤 장난 쳐요?
류진 언니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난? 어... 그냥 약간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뭔가 시비 걸어요. 야야야 쿡쿡 야, 야, 뭐, 왜, 뭐, 제가 뭐 부탁하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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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약간 유치한 장난 이런 거구나. 네, 진짜 유치해요. 뭘 봐, 아~ 이러고 아~ 제가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뭘 봐, 막 이런, 아~ 이런 거, 이런 거 아, 저 좀 네. 아, 진짜 네, 저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거, 저거 뭐, 뭐 어떡하라고 아, 네. 아, 저런, 저런 장난. 네네네. 파리구이님 저런 장난이라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네. 뭐.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뭘 봐. 믿지 않대. 어, 한번 해주세요, 파리구이님한테. 왜? 뭐 어쩌라고. 장난. 장난. 아, 웃겨라. 네, 우리 또 7600님. 멤버들이 요즘 제일 꽂혀있는 거 컴백, 활동, 위치, 제외하고 하나씩만 얘기해주세요. 컴백, 활동, 위치, 제외하고 솔직히 이게 제일 꽂혀있는 거긴 할 텐데. 맞아요. 베이글. 어? 네. 베이글. 베이글이요. 아 유나씨 베이글? 오 베이글 좋아하시는구나. 아침마다 먹는 거 베이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거 같아. 기본 베이글? 네 기본 솔트. 요즘 소금빵이 유명하죠. 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빵 베이글이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그 맛있는 걸 혼자 그렇게. 그니까 차에서 아침 딱 고소한 냄새 나더라. 그래서 근데 이거 내가 깜짝아 왜 그러냐. 제가 깜짝으로 아~ 제가 첫방 때 이만큼 들고 갈라 그랬거든요. 아 뭐야. 모른 척 해줘요 빨리. 모른 척. 다들 모른 척 해줘요. 모른 척. 네네네네네. 다른 분들은 또 꽂혀있는 거. 없어요? 아 불닭볶음면. 오~ 오~ 좋죠 좋죠. 가능? 네 매운 거. 네 매운 거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온 음료를 요즘에 되게 꽂혀 있어요. 요즘 또 제로 음료가 맞아요. 잘 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온 음료도 제로가 나오길래. 아~ 네. 제로 이온 음료. 네. 또 다른 분들은? 전 구운 계란. 아 구운 계란 괜찮아. 예지 언니가 요즘 건강식에 빠져 있어요. 좀. 아 진짜? 탄수화물. 밀가루를 최대한 줄여보자. 아, 과자 먹었어 아까? 저녁으로. 아 근데 그래. 과자가 그게 그 과자가 있어요. 밀가루가 안 들어간 과자가 아! 생각보다 많아요. 그쵸 많아요. 맞아. 네 그거를 봤어요. 선별해서 먹는데 거기 이제 콘땡이 있길래. 맞아요 맞아요. Don't worry, don't worry. 아 그거 밀가루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진짜? 네. 밀가루 안 들어간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 밀가루 안 들어간 과자를 아까 먹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 마음 밀가루를... 놓고 그거 먹어야겠다. 아 이제 약간 밀가루를 꿈꾸고 계시는구나. 최대한 노력 중이에요. 근데 막 확 끊어야지 이건 어려워요, 아니고 바로. 이제 활동이고 이러니까 하니까 그때만큼은 좀 붓기를 위해서 아, 좀 덜 먹을 필요가 있다. 아. 근데 구운 계란이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맛있어요. 딱 맛있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 최효 씨는? 저는 활동기 가방 싸는 거에 좀 꽂혀 있어요. 활동기 가방 챙길 때 좀 재밌지 않나요? 약간 뭔지 알 것 같아. 파우치를 좀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도 근데 그거는 하루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꽂혀 매일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좀 맨날 분리해서 정리하고. 아, 채영 씨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네, 좀 제이지요 제이. 네. 완전 제이어서 그런가 보다. 나 피어가지고. 아 공감해요 공감해요. 나 공감해. 근데 네. 뭔지 알 것 같아. 네, 뭔지는 알 것 같아. 설레요. 그러니까 뭔지 활동에 설레시는구나. 그러니까 컴백이 지금 너무 이게 네 미찌분들 만나면 그 설렘이 가득해서 지금 맨날 맨날 설레고 해서 그런가 봐. 네, 네 맞아요. 공감 갑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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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권기민님께서 채령이 이번 컴백하면서 금발 염색했는데 이번 타이틀곡인 골드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금발 관련해서 스토리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일단 강경 흑발파예요. 어 그니까.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미찌들이 너무 이제 저의 금발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 금발을 원하셨구나. 미찌를 위해서. 이봐 자나깨나 이 미찌분들 네. 색깔이. 마음을 먹고 굳게 먹고. 그러니까 컴백할 때 그 가방 싸는 것도 설레고 하시는. 네. 탈색을 했고 타이틀곡과는 연관이 사실 없어요. 와. 아니야 골드라서, 있어 골드잖아. 골드 아니에요? 내 마음을 먹은 데 있어서는. 아 근데 또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너무 안 그래도 하얀신데 더 약간 뽀해요. 맞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데스티니. 감사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 웬디 영시트 이쯤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진짜 이렇게 컴백하자마자 바로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의 라디오에 나오니까 너무 힘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번 활동도 진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 컴백을 하고 오늘 당일날 이렇게 나와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체력이 이제 앞으로가 더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타이틀인데 더 화이팅. 네. 그리고 항상 잇지 분들을 제가 멀리서라도 계속 응원. 이제는 더 가깝네요. 네.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웠고요. 활동 첫 라디오로 영상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체 활동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같이 인사드릴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